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무엇을 설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받고 우리와 너희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하고 사회생활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과 사랑과 순종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는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마지막에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모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속사의 족보는 힘들고 약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고 사명 감당하러 가야 하는데 자신의 민족부터 역사가 혹독해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로와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말씀이고 언약이고 돈 좀 줘봐요 돈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큐티도 좋은데 돈 좀 줘봐요 하나님 돈. 귀가 먹으셨어요? 예. 그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6장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 자신이 바로의 왕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넣지 않고 이제 비천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 고조 할머니가 사랑도 못 받고 증조 할아버지 레위를 낳았는데 그 레위가 살인을 했어요. 고앗 할아버지를 거쳐서 아버지는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이 이 고모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모니까 그죠? 아버지의 고모와 자기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족보에 자신은 살인을 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내 십보라 얘기는 거기 족보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은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인 아론의 족보는 장인과 처남과 아내와 아들들의 이름을 다 찬란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집안은 역사가 혹독한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나 형편 없어도 400년 동안 약속의 자손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형이라도 아론의 족보는 나하고 같이 일할 것인데 흠이 없다. 나의 부족한 이 모든 사연을 완벽한 형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콩가루 집안으로 간증을 하고 형을 높이니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 할머니도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아들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아들이고 또 그 레위는 살인을 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레위의 후손인 모세는 구약과 율법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즉 고통의 아이콘 레아에게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지도자와 메시아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조강지체 면류관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그 요셉이 훌륭하고 라헬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진정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렇게 모세가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 말미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놓을 것이 없지만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런 일꾼들이 왕 노릇하는 교회는 저절로 전도하는 공동체 차별이 없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 얘기 첫 번째로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한 일꾼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정을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려면 얼굴부터 좀 사정을 알아주는 얼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이 있는 데 인상을 팍 긋고 앉아가지고 말해봐! 이러면 그 사람이 사정을 구하겠습니까? 얼굴부터 사정을 알아주는 얼굴로 바꾸신다며 그 사정을 얘기하라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중이된 자니라. 두기고가 내 사정, 바울의 사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시고 바울도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스승이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 선생님의 사정을 다 좀 알려주겠어,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이런 또 사람도 있어요. 사정을 주고받을 때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무섭지만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겸손한 사람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사정을 정하게 되면 바울이 아무리 힘든 사정이 있을지라도 골로새 교인들이 도리어 이 소식에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지체들이 돈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은 이 딱 듣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면 도리어 그 힘든 것을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이런 사정을 주고받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를 몰라, 배가 불러서 도울 줄도 몰라, 선교사들을 싫어해요.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을 다 잃어버렸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서로가 바울이 되어주지 못하고 두기고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사정을 알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다섯 번 나오는 두기고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어디를 봐도 두기고가 유명한 설교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니고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행운입니까? 바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왔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 당시 두기고도 로마에 사는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노예의 주나는 천한 신분이었을 것이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님과 바울 사도로 인해 마지막을 함께하는 행운을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그를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호칭합니다. 첫째로 사랑받는 형제로 호칭했습니다. 아가페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이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유능하고도 믿을 수 있는 자였어요. 사역적인 면에서도 바울의 기대와 의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가까웠다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같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이야기가 여기 4장에 4번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예, 함께 보내노니 함께 갇힌 함께 역사하는 함께 예, 참 함께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함께 종이 되고 그 전 여기에서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종이 되고 함께 갇히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사정을 알아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뿐만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인들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 함께입니다.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단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안 드러났던 것은 5천년 동안 제일 못 살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잘난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 아시죠? 기독교 총장 포럼에서 새로운 시각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 같지만 굉장히 전투적인 천자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천자의 민족답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게다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게 너무나 최고를 좋아해서 세계 최고가 우리나라에 한 30개가 넘고 그리고 뭐든지 대교를 갖다 붙여요. 한강대교, 강남대교, 성수대교, 대교. 예. 대교 아니면 우리는 상대를 안 하죠. 이름도 클대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드디어 5천년 반만 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천자의 민족 맞죠? 예. 우리가 뭐든지 다 해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자가 되니까 예. 최고가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디서나 이기려고만 하니까 이혼율,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민족은 옛부터 일만 생기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무당은 너무 천히 여겨가지고 그 양쪽에 그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가서 맨날 점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 점치는 사람 무시하고 양쪽에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속신앙을 섬기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가 굉장히 이제 고상해 배고 그리고 또 뭔가 올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금세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1500년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성행하다가 보니까 그 스님 가운데 또 무당끼가 들어간 걸 보았어요. 그래서 뭐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스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스님이 맨날 또 점쳐주고 막 또 이러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또 유교를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1500년의 불교가 유교로 바뀌는 데는 불과 2, 30년이 안 걸렸어요. 무섭죠? 그래서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가 이제 성행했어요. 유교도 효를 부르짖고 인애를 부르짖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 교리는 좋아요. 예. 근데 그게 성행하다 보니까 유림에 또 무당끼가 들어가가지고 유림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순식간에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천만에 가깝게 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천자의 나라 맞죠? 우리 맘만 먹으면 샥박해. 근데 문제는 요즘 기독교에도 또 무당끼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안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끼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복을 좋아하면서 기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다 무시를 한다는데 왜냐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함께가 안 되는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자의 나라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다른 건 종교고 기독교는 예 그거는 완전히 유일신이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죠. 만약에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무수한 피를 아마 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키려면은 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늘 사정이 생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가 백의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자의 민족이라는 것이 오늘 동의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되세요? 예,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함께가 잘 되십니까? 홀로가 좋습니까? 자, 신실한 일꾼이 사정을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은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두기고는 대단한 은사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두기고의 사랑과 신실은 골로새 교회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여러분의 사랑과 신실함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기고의 일은 바울의 발이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무릅써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편지나 전하고 다니는 일을 하냐? 예. 이제 다른 사람 보고도 당신 선교사인데 그렇게 편지나 전하고 다니는 일을 하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기고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골로새나 라오디기아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두기고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골로새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오고 또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 편지는 존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내가 그 사소해 보이는 그 편지 하나 갖다 주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은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편지가 하나 없어졌어요. 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하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 사역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책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남는 것은 문서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부터 22권의 책이 나왔어요. 뭐 마태복음, 예, 느헤미야, 로마서, 예, 그냥 뭐 룻기에, 느헤미야에 정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문서 사역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큐티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보와 온 교인이 큐티인을 만들고 또 목장 나눔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인터넷 사역을 하고 특별히 정말 음향과 예, 이런 방송 사역 또 영상 사역으로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본인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이걸 해서 남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진짜 하잘것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부분적입니다. 우리들께 문서 사역도 일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훗날 이 책들이 계속 이제 읽혀진다면 이 일에 동참했던 사역들은 이렇게 두기고처럼 이 두기고의 사역처럼 그 당시는 그거 골로새 편지 하나 갖다 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빛나는 사역이 된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이 사역이 정말 별처럼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자가 되겠어요? 한 나눔이에요. 저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아빠에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던 친구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애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그 애의 엄마가 놀이터로 저를 불러내서 제 뺨을 여러 대 때리고 간 날 이후부터
2년 동안 아빠의 저를 향한 폭력이 무자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에요.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온몸을 얻어맞고 아파서 잠들 수가 없었고 다음날 학교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였고 허벅지가 터지도록 맞다가 피가 나고 굳은 것이 바지에 엉겨붙은 것을 비명을 지르면서 떼어내었고 아빠가 저를 때리다가 흥분해서 저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이것을 감추려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맨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몇 달 동안 모자를 쓰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고등학교, 대학교 말썽 한번 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딸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후 저를 때리던 아빠와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옆에서 울기만 했던 무능력했던 엄마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대하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심장 수술을 하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몇 달이나 입원하고 계시는데도 딱 병원 한 번 갔고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엄마가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자기는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답니다. 지금 아빠는 그때 일을 다 잊으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를 때리던 모습이 떠올라 짐승처럼 흥분해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세차게 때리던 모습이 떠올라 괴롭고 아빠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저희 부모님의 문제라고 굳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이 메마른 이거 문제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결혼 5년 차가 되어서 사랑의 감정이 무뎌지고 결혼 생활이 그저 삶의 일부가 되니까 남편이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에 화가 나고 남편의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났어요. 또 엄마가 되면 누구나 모성애가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울 때는 예뻐하지만 조금만 주장을 하거나 물을 엎지르거나 옷에 음식물을 흘리면 싸나운 모습으로 돌변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구냐. 애기들이 지금 그냥 다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아내고 착하고 마음 여린 엄마의 모습으로 저를 포장하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나눈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토록 사랑이 메마른 저의 무정함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셨으니 나를 때렸던 부모일지라도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나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아이들의 어떤 모습도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한 나눔들이 성도들의 자기를 보게 합니다. 성도들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살리고 치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위로받지 못하고 꽁꽁꽁꽁 자기 감정을 숨겨두고 있다가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 저절로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매맞음 막 대드는 게 축복일까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꽁꽁 묶어놓고 미워하는 게 축복일까요? 뭐가 축복일까요? 아이들이 속 썩이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이게 축복일까요? 모범생으로 살면서 평생 부모 미워하는 게 축복일까요? 뭐가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공평하다고요. 그렇게 속 썩인다고 뭐 미워하고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내가 때려서 쟤는 공부 잘한다 이딴 소리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잘난 거야. 한치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애가 속 썩인다고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아이들은 속을 새기고 아이들은 가출을 하고 아이들은 지 맘대로
자라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만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자, 바울 사도는 자기 입으로는 전하지 못하는 이 옥중 생활의 어려움을 두기고를 통하여 전할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역자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기고가 말해주면 고맙고 또 안 해줘도 끝이죠. 전하고 전하지 않게 하는 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권한입니다. 두기고는 가지고 간 서신에 덧붙여 바울의 사정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누구보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며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요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은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당하는 고통만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걱정할 사람들이 염려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냥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가셔요. 정말 속이나 새기지 말지 말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베니까 베드로 야단치시면서 다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가셨어요. 내가 지금 위암이 걸렸는데 아들 지금 선생님 쫓아댕기면서 지금 이제 해결해주고 가는 그 엄마의 마음과 지금 똑같습니다. 끝까지 제자를 양육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타기 울었는데 그 우는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아주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것을 아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아주시며 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야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들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 때문에 끝까지 위로받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대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어요. 어떻게 가나무로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목자를 이제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제가 염려가 됐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더니 무슨 죄를 지었노 이러고 나는 집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남편 데려갈까 봐 교회 나오기 싫어졌어요. 그 실제로 안 나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이사장을 알려주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내 옆에는 그런 두기고가 많았어요. 아유, 김양재 집사는 과부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했지만 산자처럼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전해주니까 과부가 몰려오고 우리 집에 그리고 모두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위로자가 되어서 저를 보러 여기서 저기서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바로 제 사정을 잘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과부가 되었는데도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를 보고 싶어서 다 왔잖아요. 바로 이것이 내가 고난에 처했어도 나를 전해줄 두기고가 있어서 위로가 되고 또 한 번 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기고가 되어져서 저 얘기를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은 이렇게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위로가 돼야 되겠는데 저는 위로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저만 보면 또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만 보면 뭐 큐티하라 그럴까 봐, 저만 보면 또 뭐 수협에 나오라, 저만 보면 이혼하지 말라 그럴까 봐 피해 다녀요. 그거는요 제가 위로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저를 피하는 거죠. 여러분들만 보면 이렇게 정말 사정을 말하고 싶고 위로자가, 근데 위로자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거 다른 사람이 듣게 뭐 이렇게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떤 매임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위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편에 서서 나의 사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두기고가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도 내 사정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복음이 확실해야죠.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어디나 다 들어가요. 사랑.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형제 얘기는 8절에도 나왔지만은 형제라는 말 자체도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자궁,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두기고 둘 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어떤 의미의 형제일까요? 오네시모는 유익한 또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노예로서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이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간 자였어요.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오늘 인정했잖아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내 신복,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줄 걸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주인을 저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제일인 사람이 있고 그냥 싫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좋은 건 아니지만 싫지 않은 거. 싫지 않은 거. 하고 정말 좋은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예. 정말 싫지 않은 거하고 정말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 말씀이란 얘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네시모가 종에 불과했지만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인 거예요. 도망친 노예에서 지금 위대한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요, 아들이요, 신복, 심장이 된 거예요. 이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이 심부름을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 대단한 초대교회 일꾼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이 도망친 노예에서 대단한 일꾼 아닙니까? 땅끝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욕먹지 않을 만큼만 일했을 노예였어요. 게다가 도망까지 쳤습니다. 이런 그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노예에서 사랑받는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6천만 명이 노예고 1억 2천만이 인구인데 모두가 한 짓걸러 노예 뺏겼고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거는 변하지 않을 신분의 차이였어요. 근데 여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형제요 아들이요 신복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오네시모 같은 조선의 마지막 백정장로 박성춘 씨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조선에서는 그 칠천반이라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층 계급이 있었어요. 포절, 광대, 백정,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호적도 할 수 없고 거주지역도 제한되어 있었고 남자의 경우 상투도 못 틀고 갓과 망건 다 쓸 수 없었어요. 자식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철천지한을 품고 살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백정의 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한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그 집 온 식구가 매를 두들겨 맞고 그냥 장례할 때도 종이로 만든 화환을 올렸다고 감히 그걸 올려놨다고 이제 매를 맞고 연애를 해도 매를 맞고
그래서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매를 맞고 자랐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 철천지 하나를 품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봉출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왕조 몇 백년이 지났지만은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할까. 예. 그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앞뒤가 꽉꽉 막힌 사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곤당골에 무어 선교사가 와서 교회 안에 학당을 지어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학당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글을 배우고 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맛보았지만 아들도 자기도 교회 나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그에게 눈이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박성춘 역시 이 병에 걸려서 생사를 지금 이제 헤매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박성춘 앞에 봉추리가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무어 선교사고 한 명은 에비슨 선교사인 거예요. 에비슨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세브란스의 전신인 그 제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궁중의사로 고종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치료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고종왕이 내려준 전용 가마를 이제 왕이 내려준 이런 전용 가마를 타고 고종왕을 치료하러 갔다가 이 백정의 집에 딱 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을 치료한 손으로 이 백정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것도 나올 때까지 계속 와줬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이 일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도 좋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은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까? 근데 이 박성춘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이제 죽어도 좋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서양 놈이 와서 눈을 파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해댔는데 박성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도 그 학교에 보냈고 또 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곤당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반들이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양반들은 앞에 앉고 뒤에는 백정들이 앉아 이랬는데도 양반들이 도저히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무어 선교사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홍문숙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춘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상처를 받았지만은 한 서너 명밖에 남질 않았지만은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곤당골 교회의 그 부흥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년 뒤에 갈라진 두 교회가 합쳐지게 되었고 1898년 종로에 승동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1895년에 세례를 받고 박성춘 씨가 1911년에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합동교단의 모체가 되는 승동교회가 승동교회 장로가 백정 출신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합동교단이 지금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백정보다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1914년에는 왕손인 이재왕의 장로가 되어서 백정이 왕족과 함께 장로로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겼던 일뿐만 아니라 백정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했어요. 양반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백정도 가쓰고 이제 망간을 쓰도록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의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일꾼 아닙니까? 그의 아들 봉추리는 세브란스 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예 박서양으로 개명을 했어요. 봉추리가 더 난데. 예.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이 시절에는 그 이씨 출신의 조선 왕족이 귀족입니까?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 가문이 귀족입니까? 누가 귀족입니까? 몰라요? 예수 믿고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냥 정말 귀족답게 공부하는 것만큼 그걸 인정해주는 이게 귀족인 것이죠.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종이 변화시키고 세종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무어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하나가 박성춘 손을 한번 잡아주므로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모태가 되는 교회의 주역이 됐고 부흥을 시켰고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면 말할 수 없는 이제 핍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학대가 많음으로 번성해 되는 그 일을 허락하실지언정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후퇴되지는 않습니다.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또 오네시모 같은 이런 이제 공동체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저는 불신가정 일남사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예쁘지도 않아서 두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랑받지 못한 건 고사간의 고난의 시작은 결혼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재산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성격도 속이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특별히 건강은 어떻게 속였냐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중풍이고 결핵이고 늑막염이었대요. 게다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집에 오니까 돈을 벌지 않고 쉬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자기는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녀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얹혀 살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사려 분별이 늦은 저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껴안아주니 좋아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밥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먹여 살리고 낳아주고 애기 낳아주고 이제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올감이라고 느낄 때쯤 이미 늦었고 포악한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남편, 아들까지 다 나만 바라보며 구경거리가 되어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포악하니 학원을 팔아서 집을 사서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해드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학원을 팔고 둘째를 임신했으니 지금 이제 처음으로 쉬는데 절체절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고 먹는다고 남편 보는 데서 50여 대를 시어머니께 따귀를 맞은 사건입니다. 남편에게 구원 요청을 했지만 바라만 보고 구경만 했습니다. 진짜 진짜 이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났는지 물까지 뒤집어 씌우고 옷을 찢으며 다 때린 후 방에 가두었습니다. 애기 잘못될까봐 정신이 돌아버릴까봐 정신을 바로 챙기며 울지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탈출만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3년간의 남편의 무능력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죽을 것만 같게 힘들었습니다. 무능력도 힘든데 24시간 내내 자존심 내세우며 화만 내고 밥투정 반찬투정 손까딱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전도받았습니다. 저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 이상하게 거룩했고 단상 앞에는 집으로 이렇게 내 눈에 써있는데 그 글을 보자 집을 나오고 도망치고 싶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깜짝 놀라 수건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오자마자 말씀에 꽂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꽂히나 봐요. 주여, 여러분들은 그냥 싫지만 아는데 그지요? 그 후에 이분은 친정 식구 자매 4명 다 우리도 깨우고 형부도 나오고 자매에 딸린 가족이 다 나오니 12명이 나오고 목자가 2명이고 부목자가 3명인데 그러니까 오네시모처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니까 우리가 한 명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온 집안 식구를 다 인도했어요. 이게 신실한 일꾼은 학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고난만 필요해. 고난이 있으면 그냥 데려오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교양이 없어. 교양이 무슨 구부려 먹을 고야 교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박선풍 씨가 교양했으면 그 전도했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등극했잖아요, 그 집이. 참, 그래서 저는 그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예수님 영접 후에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셨답니다. 남편도 우리도 교회 와서 1년 반 목장하다가 직장 취직이 됐어요. 저는 너무나 그 옛일이 떠올라서 아직도 약한 우울증의 약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돈을 벌고 임대 아파트 생겼고 이뻐졌고 유년부 섬기고 목장 섬기고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나머지 떠내려갈 정도입니다. 진짜 대박 맞은 로또 맞은 사람이 접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막 건강하셔야 돼. 오래 사셔야 돼. 사랑하고 여러분은 그냥 싫지만 아는데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이분을 살려준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오네시모가 말씀에 반응해서 종됐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형제요, 아들이요, 신복이요, 심장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고 하는데, 예, 이 집사님이야말로 오네시모가 따로 없을 정도로 이 힘든 가운데 주님 만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식구들과 이웃들을 주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주께 인도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싫지는 않아 이게 이것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주께 인도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죠? 식구들이 이렇게 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죠? 다 왔다는 거. 이번에 명절날에 어쩌실 건데요? 네. 초원지기님 중에서도 실직도 되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승진도 되었어요. 한결같이 신실한 일꾼으로 요동함이 없이 섬기시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속으로 요동함이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예. 결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게 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각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어야 돼. 또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박성춘이나 이왕제나 왕족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장로가 되는 이러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 가질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 지식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알아줄 수가 있기 위해서 주와 함께 정된 두기고처럼 나와 함께 정된 두기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집과 고난으로 번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옆에 식구들이 감당 못할까봐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하고, 이 오네시모나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본인은 장로가 되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온 세계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신실한 일꾼으로 목장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의 결론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 연약한 사정과 이 모든 것을 알며 성경에 끊임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의 사정을 보고 들어도 저는 아직 정말 당한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어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놀랍니다. 주님, 23년 동안이나 무능하고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맞고, 그러나 이분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어도 그 기가 막힌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택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내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나는 이러면서 이기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장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정을 다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케 해주는 신실한 일꾼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시간과 물질과 이 감정에 자꾸 목자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힘든 환경에서 사랑과 복종과 이 참으로 순종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들도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신실한 일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참으로 남의 사정을 공감할 수 있으며 위로자가 되며 바울의 신실한 형제와 아들이여 신복이여 심장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이런 오네시모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이러한 주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박성춘 장로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내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회사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